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와 하트 오티베 닥터 오빠. 자, 오늘의 콘텐츠. 이 앞에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오늘의 콘텐츠 뭘까요? I don't know, no. 뭔데요? 오늘의 콘텐츠는 단맛 대 짠맛. 아, 그럼 짠. 네, 그럼 오늘 게임, 까나리 게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다섯 개의 커피와 한 개의 까나리 액젓이 있는데요. 드시고 나서 표정이나 모든 변화가 없이 참아내시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알 것 같아.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저는 일단 이거 갑니다. 무난한 거 갑니다. 전 이거,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동시에 준비하시고. 많이 빨아야 돼요? 한 번만 가득. 하나, 둘, 셋. 좋아! 뭐가 까나리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까나리였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다음. 가위바위보. 전주씨 먼저 고르시고요. 이거 대놓고 이게 너무 까나리라서. 이게 까나리잖아요. 누가 봐도. 저거 안 고르기 싸움이잖아, 그냥. 마지막 그래. 가위바위보만 이기면 되네. 그래, 막말로. 아, 근데 몰라, 이거에 있는. 아, 잠깐만, 저 X가 방금 이거 봤어! 네가 먹은 쪽 했어! 아, 이 긴장감 있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겨가지고. 하나, 둘, 셋. 아, 먹었어. 통과! 먹었어요, 먹었어요. 자, 마지막 라운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게 누가 봐도 까나리잖아요. 한 입 가득. 하나, 둘, 셋. 어떤데? 일단 혀가 엄청 따갑고요. 진짜? 이거요? 그... 저 뭐죠? 저기 노량진 수산물시장에 있는 가게 밑둥에 보면은 웅덩이가 하나 피어있어요. 거기에 이제 썩은 생선의 시체들이. 와, 나 냄새 맡았는데 깜짝 놀랐어. 못 줘요 이거. 못 참아요. 모든 것은 의지의 문제요. 이 역겹다라는 프레임도 결국 세상이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제가 한 입 먹고 참으면 뭐 할래요? 오빠가 춤출게요. 제가 또 이런 거 잘 참잖아요. 오빠가 춤출게요. 오빠가 춤추기? 오케이. 아, 뭐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B가 센 편이에요 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B랑 상관없어요. 기타로 안 들어요. 누구나 그럴 듯한 계획은 있었어요. 처먹기 전까지. 처먹기 전까지. 까나리를 좀. 아, 갈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자. 원. 맛있구만. 맛있어. 저거 맛있어. 바뀌었나? 맛있구만, 맛있어. 먹어. 맛있구만, 맛있어. 모든 것은 의지의 문제이다. 내 커피를 몇 번 마셨어? 죄송한데 봉지 한 번만 주시죠. 아니, 누가 커피를 먹고 봉지를 찾아요? 포장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괜찮아요? 아니요. 보고 싶어요 근데 댄스가? 네? 아씨. 저걸로 해주세요. 저 컨셉으로 해주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 꿀렁꿀렁도 있어야 돼. 네, 오케이 오케이. 한 순간 내 몸에 나는 어때? 익숙했어 몰라 나는 그만! 그만! 원준호씨요? 네. 아,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까나리 먹고 나 존경했잖아. 네. 이런 건 쳐줘야 된다고 하는데 후황해주시는 인심이 많아. 아, 기동 씨 어떤 음식 고르시겠어요? 저는 단 걸로 가겠습니다. 저는 짠 거.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자, 첫 번째 음식은 콩국수입니다. 짠 분은 소금을, 단 분은 설탕을 넣어서 드시면 되겠고요. 설탕은 원래 넣어서 먹잖아. 그쵸. 콩국수라는 음식이 설탕을 넣는 파가 있고 소금을 넣는 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저 차가운 콩국수에다가 이렇게 굵은 소금을 주는 데가 없었어요. 한 번만 넣으면은. 저부터 먹어볼게요. 일단 국물 한번 싹 맛볼게요. 설탕만 맛있을걸? 제가 콩국수를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면 한번 먹어볼게요.
단맛이 한 개도 안 나는데? 더 넣어. 아, 이제 단맛이 좀 나네. 맛있어? 맛있어. 난 고소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그 고소한 맛이 단맛 잡아주네. 쫀쫀하네. 아, 짠국수? 응. 그럼 어떨까? 비리잖아. 근데 소금을 넣으니까 그 비린 걸 갑자기 맛있게 좀 더 비려. 왜 소금을 넣지 여기다가? 짭짤하게 먹는 걸 좋아하시겠다. 아~ 자, 처음은 하여튼 저는 설탕 괜찮았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소금을 왜 먹지 여기다 넣어서. 다음 음식 주세요. 자, 다음 음식에 메인 메뉴가 나오기 앞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짠 음식과 단 음식, 본인이 좋아하는 재료 두 가지씩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무조건 어디 들어가도 맛있지. 요거에다가 야씨! 간장 살짝 뿌려가지고 이거 비벼먹으면 후루룩 뚝딱! 팝뚝! 근데 만약에 밥이 아니면? 아니 괜찮아. 뭐 면 넣어도 괜찮지 이 정도면. 자, 나는 밥 나오면 저건 다 X됐다고 봐야 돼. 통팥 일단 무조건 갑니다. 통팥? 통팥은 있어야 돼. 과감하게 갈게요. 너무 몸살이면 오히려 당해요. 후루츠. 후루츠 칵테일! 이건 오히려 몸살이면 안 돼요. 과감하게 가져야 돼요. 이 조합이라고? 네. 저는 약간 가정식 느낌으로 네. 밥에다가 한 그릇 똑딱 말아먹는 컨셉으로 갈게요. 저는 밥은 배제하고 갑니다. 밥 배제 빌드, 통팥, 후루츠 칵테일. 자, 컴온! 다음 음식 주세요! 두 번째 음식은 팥빙수입니다. 야스 맨! I am 기도! 아, 갑자기 왜 냉동실을 전화했냐. 와, 나 냉동실 나올 때 깜짝 놀랐다. 나 이것만 보이는 거야. 제가 가져오는데 밥 이만큼 쌓아놓은 건 줄 알았어. 나 X됐다 싶었지 순간적으로. 아, 우승 씨가 날 보면서 웃더라고. 아, 나 큰일 났다 싶었거든. 아, 사람 왜 이렇게 몸을 사리면 안 된다니까요. 자, 요만큼에 팥 들어갑니다. 크으, 죽인다. 팥 무한리 필이네 완전히. 네, 완전히 팥 무한리 필이다. 좋아요. 자, 이렇게 후루츠 칵테일 그리고 팥 맞춤 빌드 성공. 차갑다. 내가 진짜 좀 차갑다 지금. 아, 근데 너무 달달하니 좋다. 맛집. 아, 이게 뭐야? 영란빙수. 아니 소스까지 있어 친절하게. 내가 봤을 때 이거 이게 까나리급이다. 그지? 이렇게 보면은 일식. 그래, 이거 밥을 생각하면 맛있을 수도 있어. 자, 간장이 위에 묻어져 있고요. 여기다가 명란을. 와, 명란 마요, 명란 마요. 오케이. 아, 이거 너무 싫어 이거. 아. 일단 명란전이랑 간장은 괜찮지. 아, 근데 모르겠어. 김치가 너무 짜. 아. 기분 좋은 이게 짜니까 엄청 짜게 느껴져. 와, 명란 빙수가 어딨어 세상에. 네가 골라놓고 왜 저한테 그래. 오늘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대로 간 거예요. 저는 맞춤 빌드 대승 거뒀습니다. 저는 확실히 졌어요.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자, 저 한번 당했어요. 다음 판 이 사람이 당할 차례예요. 고로 이번에 약간 식사류 골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맞춤형 빌드 어떻게 가냐. 네. 여기서 과자를 고르면 멍청한 짓이에요. 네. 저는 베이컨이랑 된장 가겠습니다. 전략을 졌다. 만약에 팜류가 나오죠? 저 X끼는 개X끼예요. 팜류랑 뭐 이렇게 데리야끼밖에 없어요. 저 깔쌈하게 데리야끼 주시고요. 팝콘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음식 주세요! 다음 음식은 달달하고 아! 포근한 김밥입니다. 이럴 줄 알아. 자, 진짜 개새끼라는 게 밝혀졌죠? 자, 갑니다잉. 야, 이거 너빌드네 이번에는. 베이컨 갑니다잉. 오, 야! 때마침도 양념이 없어요, 센스 있게. 양념 된장으로 넣어줘야 되거든. 된장 비빔밥 갑니다잉. 와, 맛있겠다. 와, 이거거든. 저는 그냥 그걸로 갈게요. 베이컨 쌈밥으로. 와! 김마냥 올려가지고. 한 입만. 야! 와! 주시고요. 뱃쌈밥 좋았다. 아, 한 입만 있는지도 몰랐어. 깜 먹고 있었어. 와, 뱃쌈밥 좋았다. 뱃쌈밥 무쳐 뱃쌈밥 무쳐 뱃쌈밥 무쳐 완벽한 빌드업 완벽한 빌드업. 진짜 싫어하냐 이거? 질 땐 치고 빠질 땐 빠질 나의 전력. 심지어 비벼놓고 한 입도 못 먹었어. 뱃쌈밥 줘.
오케이. 승부수 갑니다. 마카님만 맞불러 갈게요. 야, 뺏어올게요 그냥. 하나 둘 뽑아서. 오우! 베쌈밤무 초! 진짜 베쌈밤무 초! 베쌈밤무 그냥 편집을 해주세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냥 그 아까처럼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다 편집했다 치고. 아니만. 아. 편집했다 면서요. 아니 먹으세요. 어, 기분이 어때요? 모든 걸 다 가졌다가 다시 뺏긴 느낌이. 주식하는 느낌이에요. 주식이 이런 거 없어. 떡상했다. 떡락했어요 바로. 아, 와 비트코인. 이거. 씨. 베이컨. 와. 거짓말해서 역대. 와. 진짜 임금님 수다상 올라온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약간 자연불국 같은 데서 특식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 된장이 일단 그 향이 베이컨이랑 잘 어울리네. 그 와중에 베이컨이 짭짤하니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다. 일단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야 초코시럽을 뽑았다? 그냥 잣대버렸어요. 요거트를 뽑았다? 잣대버렸어요. 선방했네. 네 선방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예요 제가. 요 정도는 뭐 그냥 요게 문제죠 이제. 전 또 마카롱을 또 초코 마카롱을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오케이 오케이. 비벼가 좀 비빔밥 마냥 마카롱이랑 네. 같이 비벼. 이렇게 해서 나님 먹어볼게요. 오! 데리야끼 마카롱 비빔밥. 베카롱 비빔밥. 야 무슨 맛일까? 야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게 문제일까? 야 이게 문제인데 저게 문제야? 더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마카롱은 잘못 없죠. 마카롱만 한 맛도 안 나. 나 달아요 이게. 그냥 리얼 그냥 생꿀 먹는 느낌이에요. 생꿀. 요거는 아무 맛도 안 나요. 덮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인다. 형님 먹고 싶죠? 네 짭짤하게 뒤질나게 먹고 싶어요. 자 이렇게 오늘 단단 짠짠으로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달겹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다이어트하고 있어서 3kg 뺐거든요. 쪘어요. 장담해요. 쪘어요. 예. 죄송한데 지금 촬영 중에 자꾸 벌레가 보여가지고 네. 이게 비린내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스프레가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짠 걸 먹어봤는데 결론은 짜든 달든 조합이 중요하다. 그럼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럼 핫도그 TV에도 정재열이 있으면 정재동이 있고 정재동이 있으면 정재열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아, 이런 걸 좀 재미없는 애가 있으면 재밌는 애가 있듯이 그래야 조화가 만나. 땅딸보가 있으면 약간 거인이 있듯이 까만 애가 있으면 하얀 애가 있듯이. 자 오늘 이렇게 단맛 대 짠맛 해봤는데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월월!